섬기는 사람이 다스린다. 제비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. 선생님, 소원이 있습니다. 꼭 들어주십시오.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. 야고보, 지금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나요?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나요? 예, 할 수 있습니다. 요한,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? 예, 받겠습니다. 여러분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입니다.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예? 예수님이 아니면 그 자리에는 누가 주는 건가요?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지요. 그러자 나머지 열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. 야보고, 지금 예수님께 뭘 부탁하고 있는 거야? 가만 보니 예수님께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하는 거구만. 이 형제들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.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어? 여러분,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힘으로 누르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죄송합니다, 예수님. 알겠습니다, 예수님. 하느님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.